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 일부 기타 연주자들은 찢어지는 듯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원했고 그 소리를 얻기 위하여 앰프 캐비넷에 스피커를 칼로 찢어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하지만 리스크가 매우 큰 이 방법은 연주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며 수많은 연주자들은 그 울부짖는 듯한 퍼즈 사운드를 보다 손쉽게 얻기를 원했습니다. 퍼즈 페달은 어렵고 시끄럽다. 많은 연주자들은 퍼즈 특유의 사운드의 매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나 디스토션 페달만큼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퍼즈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퍼즈 사운드에 제대로 빠진 연주자들은 어마어마한 리셀가를 자랑하는 빈티지 퍼즈를 수집하고 다양한 종류의 퍼즈를 모으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퍼즈라는 이펙터만의 강력한 매력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초보자들도 한번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퍼즈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퍼즈 페달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퍼즈 페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슨의 게르마늄 퍼즈 솔라 화이트, 킹톤 미니 퍼즈 실리콘, 브라운 앰프의 T4 퍼즈, JHS의 퍼즈 시리즈 크림슨,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다양한 퍼즈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퍼즈 페달 정말 이 매력이 어마어마한데 오늘 구성된 이 퍼즈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뭐랄까요? 입문자들이 퍼즈에 대한 이 색안경을 꽤나 쉽게 벗어버릴 수 있는 퍼즈들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격이 입문자들이 퍼즈에 접근하기에 이, 좀 부담스러운데 하는 가격이 퍼즈들도 있어요. 있지만 가격대로 제가 입문자들을 위한 퍼즈를 추천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운드를 들어보면 이 퍼즈 그 특유의 뚝뚝뚝뚝 끊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온도차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뭐 배터리를 썼느냐 아니면은 파워를 썼느냐에 따라서 연주자가 이펙터를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펙터가 연주자를 조작하는 그런 난해함이 없는 굉장히 쉽게 스위트 스팟을 찾아서 퍼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페달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뭐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모든 페달들을 극찬을 했던 페달들이긴 한데 은총 씨 오늘 네 대의 퍼즐을 연주해 보면서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뭐 사실 진짜 뭐 이제는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아닐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이펙터를 많이 써본 사람은 그쵸. 사실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는 제가 과감하게 제가 여러분들보다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퍼즈 고수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감히 퍼즈를 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아직도 저에게 맞는 퍼즈를 찾아 찾고 있고, 여행을 네, 떠나고 맞습니다. 있는 중이고 최근에 이제 그 그런 제자한테도 그런 말을 한적 있어요. 이펙터를 쓰다 보면 이게 결국 마지막에는 퍼즈로 오는 구간이 온다. 아니면 아싸리 안 간다. 영원히 안 가거나 가게 되면은 결국 거기에 끝인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 괴기스럽고 되게 특이하면서도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브랜드의 퍼즈와 연도별로 이것들이 존재하는데 내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드라이브 페달, 뭐 디스토션 페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정석적인 라인들이 형성이 돼 있고 거기 안에서 파생되는 어느 정도 가지 안에서 정착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퍼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타를 아무리 오래 쳤어도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에 들어가 있음에도 거기 플러스해서 호로 갔다라면 그 안에서도 게르마늄이냐 실리콘이냐 뭐 아니면 뭐 저기 뭐 퍼즈 페이스냐 뭐 아니면 뭐 톤벤더냐 밴더냐 뭐 머프냐 머프냐 또뭐 있을까요? 또 전설적인 퍼즈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수도 없이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보면은 뭐 어디 브랜드가 뭐 밴더를 복각했느니 뭐부터 해서 아니니 오리지널이 낫느니부터 해서 뭐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아요. 뭐 최근에도 저도 뭐 퍼즈 하나 구매했는데 완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뭐 되게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쓰는 건데 제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 퍼즈인데도 그 보라색인데 서드 뭐 서드 하여튼 뭐 기억이 안 난다. 여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럴 때는 또 이제 숨어 계신 고수분들이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네개 페달들은 현 PD님이 굉장히 말씀 잘해 주셨지만 누구나도 쓰기 편한 퍼즈입니다. 그뭐 퍼즈를 잘 모르는 이제 조금 알고 있는 뭐 펄린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헬린이 뭐저 롤린이 뭐뭐 롤뭐 롤은 못하면 트롤이라고 하지만 여튼 그것처럼 펄인인데 이네 개의 퍼즈 페달들은 퍼즈에 좀 관심이 가는 분한테는 정말 입문하기 좋다. 가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연주자로서 연주했을 때좀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이네개 페달 가지고 뭐가 어쨌든 어쨌든 말은 그냥 굳이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귀로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네개 페달의 강점. 기타랑 좀덜 탄다. 맞아요, 맞아요. 기타랑 앰프를 덜 탄다. 그게 제일 중요한 네. 부분이죠. 퍼즈가 장비 정말 많이 맞아요. 다릅니다. 앰프에 따라서도 소리가 계속 바뀌고요. 기타에 따라서는 뭐 이거 내 페달 맞나 할 정도로 뭐 이거 스트라이시든 뭐 레스폴이든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기타가 바뀌면 너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 녀석들은 좀 그렇지 않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퍼즈 고수님들 저한테 퍼즈 추천해 주시는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내고 싶은 퍼즈 사운드는
그 깁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퍼즐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검색해 보니까 밴더가 약간 제 취향인 것 같긴 한데 금색 밴더였는데 MK 뭐 투였나 원이었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도 옛날 거더라고요. 그런 색깔이 나는 뿌앙뿌앙 이제 막 터지기 일부 직전으로 가는 제가 맨날 말한 게 있어요. 퍼즈에서 제가 원하는 건 뿌앙뿌앙 소리가 나야 된다. 그 뿌앙뿌앙 소리가 나는 퍼즈를 좀 추천해 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이 퍼즈라는 페달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결과 저는 이 가장 원초적이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이 이 퍼즈 페달의 매력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조금 이제 웃긴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이 조던이라는 신발을 모으시잖아요. 물론 네. 이제 실생활에서 매일 신고 다니시면서 모으시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 퍼즈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마치 조던처럼 한번 모으기 시작하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물론 모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막 30개, 40개 이렇게 안 모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모아봤자 쓰는 것만 쓰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다들 결국에는 이제 다시 입양 보내거든요. 네. 근데 이 퍼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컬렉터를 자극하는 그런 매력을 가진 페달이 아닌가. 하지만 오늘 만나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별도의 학습 없이도 어떤 위치에 어떤 환경 어떤 기타를 사용하셔도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양질의 퍼즈 사운드를 손쉽게 얻으실 수 있는 페달들을 모아본 거기 때문에 네. 평소에 퍼즈에 관심이 있었지만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네 페달 꼭 기억하시고요.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